This is the second file of learning Nungil vocabulary day 13th. Page 93, astronomy가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astrology가 먼저 large를 가져가버린 바람에 astronomy는 할 수 없이 nomi를 붙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개는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다만 먼저 나온 점성술 large를 먼저 가져갔구나 이해하시면 좀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astronomer, 네, 천문학자죠. 자, 천문학자와 우주비행사는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astronomer. Sentence. Astronomy is the scientific study of the universe. Astronomy is the scientific study of the universe. Okay. 큰 문제는 안 되는데요. 요 good. The scientific study of the universe. Universe에는 덜 붙여준다. 체크해주세요. The universe. 우주입니다. 자, 우주. 자, 더 우리 용법 저번에 했을 겁니다. 자, 문법 기억나시죠? 더는 유일해. 유일하니까 덜을 붙인다. 가 아닙니다. 예. 그런 게 있어. 예. The sun. 사실 항상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데, 네, 태양이 뭐 유일해. 그렇다고 sun이 고유명사도 아니죠? 대문자 안 붙였잖아요. 고유명사가 아니죠. 항성은 다 써놓고. 그렇죠, 그렇죠. 항성인데 덜 붙인 거는 유일한 항성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칭하는 sun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sun이라고 하는데, I said and I really like the sun 이랬다고 합시다. The sun이 여기 저 뭐예요 저기 우리 은하계 our galaxies and solar system에 있는 그 선을 얘기하지 저 안드로메다에 있는 어느 뭐 켄타우로스 좌에 있는 항성을 얘기한 그걸 지칭하려고 더 선을 말하진 않잖아요. 예.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더 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다. 결국 우리가 지칭하는 어떤 정해진 부분이다. 서로 약속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 여지가 없기 때문에 더 선을 붙이면 우리 항성인 줄 알기 때문에 더 선이지 유일한 것에 덜을 붙이는 건 아니다. 알렉스 군 기억나시죠? 요거 했었습니까? 저하고? 예. 오케이. 자, 그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Next one. Next page. Page 94. Consider. 강조. Cedar. Star입니다. 별을 관측해서 운세를 판단한다. Consider. 별자리를 측정한다 해서 consider 나왔습니다. 우선 page 94. 1분 정도 빠진 부분은 동영상 파일 자 녹화해 놓을 테니까 그 보도록 해라. 녹화 중이라 가지고 끊을 수가 없다. Synonym is think over. Think over. Think over는요. 숙고하던데요. 자, 오버의 개념에 대해서 저는 설명드렸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오버 나오면은 야, 오버하지 마, 이 새끼야. 너 또 오버하는구나. 안 좋은 의미로 생각하는데 영화에서 오버는 우리는 뭔가 좀 덜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완벽하게 해주고 넘칠 정도로 해둔 게 미덕이에요. 상당 부분. 그래서 충분히 한 번, 두 번, 재차, 삼차 고려해가지고 충분히 고려하고 숙고하는 거를 consider라고 하고요. 이거를 think로 바꾸면 think over가 됩니다. Think over. Do you understand? 그래서 think over는 좋은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Regard, look on, look upon 되겠습니다. 간주하다, 여기다. Next one. Consideration. Considerable. 자, 상당한 체크 주세요. 양적으로 많은입니다. 고려할 만한 양이 되겠습니다. Considerably. Considerate. 요건요, considerate 같은 경우는요, 생각 있는으로 해주시면은 상당히 의미가 맞아떨어집니다. 생각 있는 사람. Considerate. Yeah, well, say Alex is a considerate gentleman. Considerate man. 뭐 이렇게 하면은. 생각 있는. 자, read이랑, 있는이랑. 소리도 비슷하죠. 그럼 안에 거라 될 겁니다. 왜 의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례 기본. 바로 생각 있는 의미에서 thoughtful 나오죠. Antonym is inconsiderate 있습니다. Considering in view of 있죠. 고려하면. Sentence. I consider Miss Jones to be a very considerate woman. I consider Miss Jones to be a very considerate woman. 자, 여기서는요, 자, 어려운 거 없었는데요. Consider Mr. Jones to be a very, 요 부분이 어렵습니다. To be a very considerate woman.
to be로 가는 부분 그녀를 뭐뭐 하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라는 부분 요 구는 체크를 해주시고요. 해석은 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말하는 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consider, considerate 나왔죠. 이런 부분들은 역시 단어를 헷갈리게 하기 위한 학습용 문장이 되겠습니다. Next one, taking everything into consideration, the result is better than I expected. Taking everything into consideration, the result is better than I expected. Taking everything into consideration, 이거 한계구입니다. 예, 첫째 익혀줘야 되겠죠. 그러면 than I expected. 자, what I expected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보통 than 나오면은 연속적으로 앞에 나온 구랑 뒤에 나온 구랑 연속적으로 같은 어떤 형태가 나오면은 뒤에 거는 날려줄 수가 있습니다. than I expected. what 생략된 경우겠죠. 센터지. considerable damage. considerable damage 되겠습니다. 상당한 피해. 어렵지 않고요. odd I가 나왔습니다. here odd. odd는 우리 간단히 얘기하면 오디오입니다. 오디오. 오디오는 AU로 시작합니다. O가 아니죠. 오디오가 아니죠. Audio입니다. Audio. 예. 그래서 듣기, listen과 관계가 있다. 가지고 듣는 사람들 audience. The audience at the opera was very quiet, but the spectators at the soccer or game were very noisy. The audience at the opera was very quiet, but the spectators at the soccer game were very noisy. 자, 여기서는요. 자 여기서는 제가 줘볼게요. 여기서는 해석하는데 매우 쉽습니다만은 문법적으로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이 출현합니다. 뭘까요? 자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요. audience는요. 집합명사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요 자체로 그냥 청중들 안 하고 audience만 써도 청중들이에요. 그냥 한 사람의 청중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 자체로 하면서 청중들입니다. 그리고는 얘는 단수를 받아버려요. 청중을 그 관계를 그냥 하나의 한계 단수 집단으로 본 겁니다. 요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워즈를 취한 겁니다. 오케이 요 체크해주세요. 문장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 워즈가 맞습니다. The audience at the opera was very quiet. 근데 어때요? 다음에 나온 But the spectators at the soccer game were Spectators는 집단 집합명사가 아니죠. 자, 그거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next. The audience enjoyed the performance. The audience enjoyed the performance. 자, 후속군 performance 알죠? Yes. 예, performance는 몸으로 뭐든 보여주는 어떤 결과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연 실적, 예, 그러니까 회사 실적, 회사에서 실적은 몸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몸으로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 생산성, 뭐요? 대차 대조표 상에 회계 장부 상에 회사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같은 의미에서 둘 다 직접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performance는 이런 경우 공연과 회사 업무 모두 다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Next one. Sentence C. The spectators tried to catch the baseball. The spectators tried to catch the baseball. 자, 여기서는 자, 뭐 어렵지 않습니다. 스포츠 관중을 spectator라고 하는데요. spectator는요. spect가요. 시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보는 거예요. 보는 거에서 출발해서 스포츠 관람 경기 관객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나 연극하고요. 영화 같은 경우는 원래는 듣기에서 출발했어요. 원래는 공연이 야외 공연, 음악 공연에서 출발한 개념이 영화, 연극으로 확대되면서 그 베이스를 듣기로 깔아두고 눈으로 보죠. 눈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청중이라는 단어를 여전히 쓰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스포츠 관람 경기와 연극 영화는 스펙테이저로 아우디언스를 명확히 나눠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자, 거기까지 하면 되겠고요. 자, 센텐스 C에서는 자, 여기 더 베이스볼이죠. 그 야구공이 되겠습니다. 베이스볼 하면은 그냥 베이스볼 하면은 야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더 베이스볼, a baseball 하면 야구공이 되죠. 이게 바로 수사관사의 힘입니다.
자, 수소 관사가 없을 때 왜 야구가 되는지 문법 시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낱낱이 외우는 게 아니라 더의 법칙에 따라서 이해를 하고 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구가 아닌 야구공이다. 자, 구체적인 설명 문법 시간 다시 하겠습니다. obey입니다. obey. 염제방세. obey가 아니라 obey. 복종에 따라 disobey. disobey 되어있고요. obedient. 자, 여전히 이음절 강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아, 이걸 수업을 많이 하고 죄송합니다. obedient. obedient. 체크해 주시고요. obedience. obedience. 예. 뭐 이걸 끌어낸 게 이거 메르스 아닌가 모르겠어요. 몰라. 예. obey the rules. obey the rules. Okay, next one. They are very obedient children. They are very obedient children. 체크해 주시고요. Obedient children이 체크하셔야 될 구문이 되겠습니다. Okay, next one. Audition. Auditorium. Okay, they don't matter. Band. Bind, bond, bind, bind. 나온대요. 다 묶다에서 출발했다. Bandage. 붕대 혹은 붕대 감다. 명사동사 다 되고요. Bind, bandage on the hand. Bind bandage on the hand. 붕대를 묶어라. 가 되겠습니다. Bind bandage. 그리고 수사관사 없다는 거 체크해주세요. Bind bandage. 왜냐, bandage는요, 이 자체로 개수가 아닌 양입니다. 길이로 bandage는 측정이 되죠. 그래서 수량이 아닌 양으로 따진 겁니다. You get that? 자, 양으로 따지는 것들은 수사관사 안 붙인 경우가 많죠. 예. Next one. Bond. 자, 결속, 채권, 접착제, 예. 자, 본드인데요. 본드. 우리 본드라고 그러죠. 본드 아닙니다. 더 본드도 아니죠. 반드, 반드, 반드. 그래서, 제임스 본드죠. 제임스 본드. 예. 제임스 본드. The bond between nations. The bond between nations. 국가 간 결속. 요거는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Next one. Bond market. 요것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요 정도는 상식선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자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후석 주식시장 bond market 주식하고 채권하고 다릅니다. 후석군 저 채권이랑 주식 차이 잘 모릅니까? 우선 그런 거 안에서 오케이 요거는 저기 요거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오케이 채권은 저번에 들어봤대. 오케이 오케이. 자 채권은 어떤 그 빌린 돈에 이자가 붙는 형태로 된 거를 유가증권화한 거죠. 이자는 이쪽 이자놀이인데 이자놀이 하는 거를 증서화한 겁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주식은 기업의 쉐어입니다. 쉐어. 기업의 소유권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사라진 생물처럼 변하죠.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어떤 지문에 독해 대비하기 위해서 스탁 마켓입니다. 스탁 마켓 주식시장 Bond Market 채권시장 되겠습니다. 채권시장의 대부는 빌 그로스죠. 예, 주식시장의 대부는 뭐 워렌 버핏, 예, 마크 모비우스 이런 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채권 펀드, 주식 펀드 다 있죠. 자, 계속 갈게요. Bundle 자, 묶음에서 다발꾸름이 나왔습니다. Bunch A bundle of papers A bundle of papers 그 다음에 bind, bound, bound 나오는데 tie, fasten, untie 나옵니다. tie, fasten, untie 자 묶다. The victims were found bound by their hands and feet. The victims were found bound by their hands and feet. 이거는요 발견되었다. bound 된 채로 여기 bound가 past participle이에요. 분사 형태로 됐고요. 묶인 채로 발견되었답니다. 그래서 여기 by 때도 문장 성립됩니다. 요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거 day 14에서 제일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거는 모르면은 해석도 바로 막힙니다. 듣기가 안 되는 건 물론이고 해석 그냥 엎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그래서 발견되었다 다음에 어떤 상태로 발견됐다가 나올 수 있다. 예. 그래서 형용사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he victims were found happy. 행복한 상태로 발견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